오늘은 웹툰에서 컷을 세는 법에 대해 질문하려고 합니다. 기엽고 숫자 세는 법을 몰아 물어보는 크루가 나왔구나 싶으시겠지만 나름 재밌는 질문 같아서 가지고 와 봅니다. 이거 누군가는 궁금해할 만한 질문이에요. 새로스크롤 형식은 무한히 확장되는 캔버스가 큰 특징이다 보니 이전보다 컷의 경계가 유연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최근 들어 자주 보이는 길게 나열된 하나의 컷을 단순히 한 컷이라고 부르기엔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만화라도 사람마다 컷 수를 다르게 세겠다 싶더라고요. 따라서 질문 크루분들과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컷을 세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두들 더라입니다. 이거 재밌는 질문이죠. 생각해 볼 만한 예요. 저도 그 저도 이거 생각해 본 문제예요. 한 컷, 두 컷, 세 컷, 네컷 세다가 이거 왜세 보통 뭐 때문에 셀까 이유가 있죠. 아무튼 그러다 보면은. 스크롤을 길게 빼가지고 한 컷인데 엄청 길어 이런 게 나오죠 그럼 이걸 한 컷으로 세야 되나 억울한데 뭔가 이거 한세 컷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거는 불량기준 아, 이슈 맞아요 지금 그 말이 핵심을 짚으셨는데 컷을 센다는 행위에는 어, 지금 다들 다들 지금 감 잡으셨어요 여러분들 컷을 센다는 행위에는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컷수라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컷을 왜 셀까 이게 뭐냐면은 컷을 세는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당연히 정답이 없어요. 이제 컷당 페이가 정해지는 경우에는 돈을 주는 사람들은 길어도 한 컷으로 치고 싶겠죠. 그래야 돈을 덜, 주, 덜 주잖아. 돈을 받는 사람들은 에이 이건 세 컷으로 쳐 주시죠라고 하고 싶겠죠. 당연히 그런 경우는 당연히 어느 쪽이 갑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근데 보통 작가들이 콘트를 짤때 컷수를 찢는 이유는 독자들이 포만감을 느끼고 시, 느낄 끼고느수 있는 평균적인 회당 컷수가 얼추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 내가 지금 맞춰가고 있나? 그 그것 때문에 세는 거거든요 웹소설에서는 회당 5천자! 아, 너무 적으면 욕먹어! 그런 거 웹툰에서도 회당 7,80 컷! 너무 적으면 욕먹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독자들의 스크롤에서 오는 포만감을 주기 위해서 세는 거잖아요 보통들 그 목적에선 당연히 저는 세로로 길면 그냥 여러 컷으로 쳐요 그그 그 세로로 긴 컷을 연출하면서 들어간 저의 어떤 어떤 고민 그리고 독자가 스크롤할 때 느끼는 그 포만감 이것 때문에 그냥 뭐 길이에 따라서 이건 두 컷으로 치자 이건 세 컷으로 치자 이렇게 저는 그냥 하거든요 제 마음이지 뭐어어 어, 그지 강민승님 말도 맞죠 컷 수가 적어도 포만감이 느껴지는 타입의 만화를 그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경우라면 그냥 한 컷으로 쳐도 쿨하게 그냥 대인배처럼 이거 한 컷이지라고 해도 문제가 없겠죠. 요거는 중요한, 중요, 재미있는 질문이고, 어, 사실은 답이 정해져 있지 않고, 나는 이걸 어떻게 센다 정도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맞죠, 맞아, 맞아한 컷밖에 안 그렇지만 사실 들어가 있는 분량은 특히 현판, 로판, 노블 코믹스에서 액션 같은 거할때 형식상으로는 한 컷인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밀도, 그다음에 정보의 양, 사건의 양 이런 것들을 막세 컷, 네 컷인 그런 적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저는 과감하게 아 이것은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형식 사고는 한 컷이지만 기능상으로는 네 컷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정확하죠. 형식으로는 한 컷이지만 기능적으로는 세 컷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학술적으로 정리할 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 여러분들 그 롱테이크에서 힌트를 얻어서 웹툰에서 꽃 피운 액션 연출 중에서 하나의 긴 컷인데 주인공이 여러 여러 명이 나오는 스크롤하면서 주인공이 스크롤 내려야또 나와 또 나와 이게 쭉 이어서 그린 경우가 있죠 이거 되게 재미있는 연출인데 이것도 영상에서 아이들어 얻은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경우에는 한 컷이지만 분명히 네컷 이상의 기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컷 단페이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컷 단페이가 저는 별로 안 좋은 게컷 단페이라는 게왜 그렇게 정한지는 알겠어요 외주 같은 거할때 그러나 그러나 웹툰 스크롤 스크롤 형식의 이 예술 매체에서 그렇게 썩잘 맞아 떨어지는 기준은 아닌 것 같아요. 컷당 페이라는 게 진짜. 하지만 어쩔 수 없지. 그거 외에는 좀 힘드니까 또 전독시 말고도 수많은 노블 코믹스, 특히 현판 무, 무협 이쪽에서 많이 나옵니다. 아유미고 유미고 작가님은 페이를 받는 작업자군요. 그지. 그럴더 억울하죠. 아 이거 나좀힘빡 줘가지고 길게 뽑았는데 한 컷으로 해주네. 어, 억울하죠. 그래가지고 점점 이제 그런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겠죠. 나중에 내가 대빵 커져가지고 이건 세컷 짜리로 쳐주세요. 라고 비빌 만한 사람이 되자. 이거 아니면 에이씨 내가 이거 뭐 어? 갈아놓고 해가지고 고민해가지고 막 길게 연출을 안 해. 뭐 하러 해. 그래 봤자 돈도 못 받는데 그러면서 타협하는 사람이 되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